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유미입니다. 호호호!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들 쇼핑 시간 단축을 위한 코리안 스피드 호다닥 호다닥 컨텐츠 맨투맨 후드맨 총집합판 후맨? 이번 시즌 눈독 들였던 수혜 제품들을 우다다다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자 인트로 길면 재미없다 보라 가실까요? 스토커즈. 우선 깔끔하면서도 얌전한 스타일, 캐주얼에서 워크웨어 아메카지까지 활용하실 수 있는 스타일로 가먼트 워싱으로 전체적인 컬러감이 톤 다운되면서 레트로하면서 빈티지함을 색감만으로 표현해주는 거지. 가격도 합리적인 편이고 토마스 모어니까 믿고 구매하는 편. 다음은 라인 포인트 컬러 디테일이 너무 예뻐. 실제로 팝업 매장 가서 보고 왔는데 평소 무지 맨투맨 좋아하시는 분들 요거 소장이고 뿜뿜일 것 같네요. 다음은 테리 맨투맨인 거야. 수건 재질 굵직하게 스트라이프로 들어가서 발랄한 느낌도 주면서 요런 거 그냥 바닷가 여행 갈 때 하나 쓱 챙겨가는 거지. 무슨 느낌인지 알지? 아 더러워! 다음은 카라의 디테일이 있는 맨투맨. 무난한 컬러웨이도 예뻤지만 데님 카라로 포인트가 된 네이비나 퍼플 톤이 제 눈에 딱 들어왔어요. 코디도 너무 예쁘게 해놨는데? 잔잔한 얇은 스트라이프 예쁘지. 컬러 조합도 너무 예쁘다. 엘보 팩제까지 전체적으로 뭔가 사랑스러운 느낌으로 연출하면 되게 좋을 것 같네요. 살짝의 너드미 룩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다음은 M65 PC테일을 모티브로 만든 맨투맨. 밀리터리 아웃도어 무드 물씬 나잖아. 앞판 주머니랑 밑단 스트링으로 조일 수 있는 포인트마저 좋았어. 평소 밑단 조이는 거 싫어하실 분들 이거네요. 다음은 레터링 포인트나 프린팅 그런 거 싫다. 그렇다면 배색 포인트 어떨까요? 아메카지 워크요. 치노 팬츠나 생지데님 이런 데 딱 어울릴 스타일. 이번 봄엔 포인트로 레드 한번 추천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심플 담백한 디자인인데 밑단 소매 쪽 라인으로 포인트를 준 거예요. 특히 올리브 컬러에는 배색이 브라운 그레이 조합으로 컬러 조합 너무 센스 있어. 이거 써있는 이게 뭐냐면 Army France? 프랑스 군대. 자 이제 다음은 그렇다면 해군. 러프한 질감으로 들어간 프린팅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워싱 한번 돌려줘서 자연스러운 색감과 퍼커링 디테일. 특히 포그 컬러가 뭔가 워싱감 때문인지 퍼플감이 살짝 도는 것 같아서 한번 추천드려보겠습니다. 옷을 한번 갈아입을게요. 미치겠다. 마음이 튀겠다. 돌아버렸겠다. 다음은 네 맞아요. 샀어요. 컬러웨이가 은근 청량한 느낌을 주면서도 워싱 머금은 듯한 디테일에 제 취향이었습니다. 특히 이 캥거루 포켓 쪽에 컬러웨이가 살짝 달라져가지고 주는 포인트, 이 끈까지 컬러를 맞춰주는 이 포인트. 워싱감도 예쁘고 실제로 받아봤을 때 원단감이 굉장히 얇고 약간 철렁이는 거야. 그래서 더 좋아지는 제품이에요. 다음은 그냥 뭔지 모르게 그냥 하나 갖고 싶은 누드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 네이비로 제가 갖고 있는데 가운데 시그니처로 들어가준 그 999 휴머니티 로고. 이 로고가 참 야물딱지게 빠졌어. 세이디드 올리브나 핑크 컬러웨이는 화사한 봄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추천드려보겠습니다. 은근슬쩍 있을 거 다 있다. 엘보 패치 디테일까지. 다음은 제가 궁금한 제품? 절개 라인을 따라서 히든 가슴 포켓. 좀 유니크하게 들어가준 캥거루 포켓. 똑딱이 포인트까지. 요즘 좀 찾아보기 힘든 레귤러한 핏감인 것도 같아서 제가 궁금한 제품도 한번 넣어봤어요. 다음은 살짝의 스포티함이 묻어있는 맨투맨 지버. 앞판, 뒷판, 아플리케 자수, 와펜 이런 것들이 뭔가 키치한 듯 너무 예쁜 거야. 엄청 루즈한 스타일이 아니라 담백한 레귤러한 느낌일 것 같아서 치노 팬츠 이런 데 하나 입어주면 프레피한 맛으로 살려보기 좋겠네요. 너드미 이런 거 안경 껴주고. 자 이제부터는 캐주얼하되 좀 빈티지 그런지함에서부터 힙까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네 맞아요. 샀어요. 가슴판에 큼직하게 들어간 아플리케 그리고 요 약간 빈티지 해진 듯한 요 어깨 패치. 요 아플리케 들어간 끝쪽을 되게 해지게 표현해줘서 캐주얼하면서도 그런지한 느낌을 살짝은 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뒤쪽에 가든익스프레스 특유의 그 해 모양 자수가 들어갔는데 이게 참 매력스럽습니다. 다음은 노이어 제품. 절개 라인이 예쁘게 들어가고 워싱 컬러감 딱 예뻐. 레터링이나 막 이런 걸로 힙하게 표현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가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은 PRT 블랭크. 짱구데디 오빠 건가? 워싱 잘 먹었고 요 앞에 프린팅 뭔지 모르겠지만 감성적. 부담스럽지 않아. 그런데 요거 좋았던 점은 밑단에 스트링이 있어서 조였다 풀었다 이제 내 맘대로 연출이 가능한 거지. 맨투맨 밑단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 은근 있거든요. 그런 분들 취향 저격템. 다음은 일꼬르소 제품. 뭐 아플리케 워싱 다 때려박았는데 가격대가 좀 괜찮은 제품이었어요. 힙 캐주얼 캣트릿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것 같네요. 다음은 약간 위쪽이 햇빛에 그을리게 워싱이 빠진 눈플로우 제품인데요. 네 맞아요. 예뻐서 샀어요. 루즈하고 어벙한 실루엣에 이 단추 크기도 좀 큼직하니 귀여워서 나한테 찰떡일 것 같았어. 워싱된 컬러웨이도 마음에 들었지만 원단감 빳빳하지 않고 좀 적당히 야들야들 보들보들 축축 처지는 실루엣에 이게 좋은 게 밑단이 조이지를 않아서 거의 루즈한 맨투맨 실루엣에 뭔가
티셔츠 같은 느낌? 그런지하고 힙한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 강추해볼게요. 다음은 디자인은 예쁜데 이 단추 때문에 싫었다 하신다면 밀로에는 집업 버전이 있어요. 요번에 밀로가 어두운 컬러웨이를 야물딱지게 잘 썼는데 워싱감 좋고 앞쪽에 보이지 않게 포켓까지 있어가지고 센스 만점. 적당한 그런지 안 뽐내기 좋을 제품으로 추천드려볼게요. 다음은 좀 더 워싱이 빡빡 느껴지는 제품으로 총장에 비해 품도 여유롭게 나와서 좀 힙한 느낌으로 활용하시기 좋을 것 같고 특히 블랙 차콜 그립 진짜 워싱감이 뚜렷하게 표현돼서 제대로 나 워싱감 입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네요. 다음은 EA 맨투맨. 워싱이 과하지 않고 은은하게 빠져서 좋았고 앞쪽에 뭔가 디테일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등판 쪽으로 프린팅이 들어가거나 아플리케 자수가 들어가게 되면 등짝이 좀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태평양 등짝이 좀 필요하다, 나 등이 좀 매력적이다 하시는 분들 고고. 다음 제품은 후드 제품. 군데군데 과하지 않게 들어간 디스 디테일이랑 아플리케. 아플리케 들어가면 좀 비싸지는데요. 이왕 입을 거 좀 비싸 보이는 놈으로 그 원단 그대로 아플리케를 해서 부담스럽지 않게 볼라말랑 힙 캐트릭 그런지 캐주얼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기 좋겠네요. 다음은 이지노 이지. 워싱감 예쁘고 데님으로 아플리케 작업이 들어갔는데 저 핏감이 되게 예쁘게 떨어지는 것 같아서 추천드려볼게요. 가격도 잘만 할인가 먹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다음은 엘무드 제품. 살짝 볼륨감 있게 떨어지는 실루엣에 앞판에 레터링 자수 패치워크 디테일까지 후드도 스트링 안 달리고 깔끔 시크한 무드로 엘무드만의 그런 시크함? 그런 게 잘 표현된 것 같네요. 다음은 좀 부담스럽지 않을 워싱이지만 레드 컬러도 있지롱. 자그마한 자수 디테일이 포인트가 되면서 요거는 포켓 디테일이 좀 특이하게 들어갔어. 그리고 후드 넥라인이 좀 특이한데 레드로 포인트 아이템 많이 찾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블랙도 야물딱지네요. 그동안의 워싱이 좀 아쉬웠다? 빡세게 워싱 들어간 그레일즈도 있어요. 그레일즈 시그니처 요 3중 똑딱이 와다다다 이렇게 써가지고 힙하게 연출도 가능하고요. 그레일즈가 좀 워싱이 셌다? 무라건 좀 괜찮아. 스냅 버튼 들어가지고 적당 워싱감. 자 이제부터는 프린팅이 좀 들어간 제품도 추천해볼건데 후드후드 요 제품 디스 디테일과 외계인이 이제 오토바이 타는 저게 좀 깊해. 블랙앤레드 조합도 예뻤는데 저는 퍼플 추천드리고 싶네요. 다음은 크릭틱. 워싱감 빡세, 프린팅 많아. 하지만 프린팅 자체가 하얗게 들어가줘서 뭔가 밝고 화사한 느낌을 주는 힙함? 개인적으로 두 컬러와의 모두 야물딱져서 이건 취향 차이. 다음은 살짝 가성비 트래블 제품. 워싱감 좋고 프린팅 큼직한데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느낌의 프린팅이야. 톤 인 톤을 해준 느낌. 컬러웨이 다양하게 나오니까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세요. 다음은 팝업 같다 예뻐서 카드 슬래시. 뭔가 빈티지한 감성. 패치워크처럼 절개 디테일이 포인트가 되는데 거기에 프린팅 디테일까지 막 여기저기. 엄청 몸통이 크게 나왔는데 그렇다고 부해보지 않아서 데려왔죠. 뚱뚱해 보이면 안 되지. 개인적으로 그레이 톤이 제 옷장이랑 더 잘 묻어가지고 데려왔는데 네이비 블랙 컬러는 조금 더 힙한 스타일. 다음은 아트웍이 예쁜 거야. 스프레이 페인트된 느낌도 좋았는데 아트워크 예뻤어. 요런 후드는 조금 큼직하게 사이즈를 가져가는 거 추천드려요. 마지막은 지갑 사정 좀 괜찮으시는 분들을 위한 추천인데 더그클럽. 힙한 옷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브랜드인데요. 가격이 비싼 편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디테일이 굉장히 많으니까 아, 나 힙한 거 하나 비싼 놈 하나 영입해서 야물딱지게 두고 장창 뿜 빠지게 입을 거다 추천.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봄에 상큼하게 입을 수 있는 스웨트 제품에서부터 힙! 맘냥! 갱갱갱! 한 스웨트까지 추천을 드려봤는데요. 이 중에 우리 구독자님들 취향에 맞는 스웨트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쁜 제품들 있었다면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한 번에 다 구매하는 거 비추. 장바구니에 우선 담아놓으시고 언젠가 할인 기획점, 맨투맨 스웨트 대전 이런 거 할 거란 말이야. 그때 야물딱지게 내가 원하는 제품 구매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이렇게 여러분들 쇼핑타임 단축하는 호다닥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밤냥갱갱갱갱갱갱갱